됐죠. 그래가지고 74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순서 좀 학교 교과서랑 제가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거하고 지금 이거 할 거거든. 자연수 분할을 뒤에 배우는데 제가 이거부터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좋아. 알았죠? 순서를 뒤집을 거예요. 됐죠? 내년에 책도 뒤집어 버릴 거예요. 알았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을 두 개의 합으로 쪼개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10을 두 자연수의 합으로 쪼개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두 자연수의 합이니까 9 더하기 1이요 이렇게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8 더하기 2요, 어떤 사람들은 왜 괜히 사서 고생할까, 7 더하기 3 되게 많죠, 6 더하기 4, 그 다음에 뭐예요, 5 더하기 5 끝. 그 다음에 잘 봐, 4 더하기 6이라고 할 건데 얘랑은 4와 6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세는 겁니다. 자연수의 분할에서 알았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랬어요. 10을 두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딱 9 더하기 1, 8 더하기 이렇게 될 거예요. 0은 안 되죠.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몇 가지가 나왔어?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을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쪼개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10을 두 개의 합으로 쪼개주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 자연수 P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딱 5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10을 두 자연수의 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가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게 자연수의 분할입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 규칙성을 살짝 느꼈어야 되거든요. 0은 돼? 안 돼? 안 되죠. 0은 자연수가 아니므로 0은 안 됨.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선생님 대박. 이거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0은 안 돼요. 그리고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던가,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되던가? 작아지던가, 혹은 점점점 커지던가 를 유지해 주시도록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해 주시고요. 저는 큰 거부터 작은 걸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냥 책이 그러기 때문에. 알았죠? 저는 0은 안 되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 얘를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쓸게요. P, N, N이라는 자연수를 K계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어 주세요.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경우의 수를 P, N, K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기호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P는 뭐냐면, 나누다, 뭐, 챕터로 나누다 할 때, 파트 1, 파트 2, 이럴 때 있죠. 그죠? 그거의 파티션의 P를 쓰는 겁니다. 파티션의 P. 뭐의 P라고요? 파티션의 P. 됐죠? 그래가지고 N을 K계의 자연수로 나누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끝이에요. 가벼웠습니다. 교과서에서 딱 이렇게 소개해요. 자, 5라는 자연수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어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라는 거니까 이거 개수를 세볼게. 5는 3개로 나타낼게요. 3 더하기 1 더하기 1 맞아? 또 2 더하기, 여기다 1 선물해줘.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끝. 더 없죠? 여기다 선물해주면 숫자가 1, 2가 되니까 안 될 거고,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지? 안 될 거고, 똑같은 거야. 여기다 1 선물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1인데 이건 어차피 얘니까 얘도 안 될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몇 개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얘 몇이라고 쓰면 돼요? 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수능도 딱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돼? 세기만 엄청나게 꼼꼼하게 세면 됩니다. 이게 자연수의 분할 끝이에요. 알았죠? 5-05번이에요. 자, 자연수 5를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자연수 5를 한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연수 5를요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연수 5를 세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자연수 5를 네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 다 같이 되고 있죠. 자연수 5를 몇 개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다섯 개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응, 맞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나타내 볼게요. 5를 딱 하나의 숫자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5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두 개의 숫자로 나타내야 되거든. 뭐 더하기 뭐야? 1 더하기, 아, 5 더, 4 더하기 1. 잘한다. 4 더하기 1. 또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똑같은 거야, 위에 거랑.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몇이에요? 너무 재밌잖아. 1. 3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 있나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4개 합이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여기 1 선물해 줘봤자 안 돼. 1, 2, 1, 1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전 국민이 다 아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래가지고 선생님 전 다 찾은 것 같은데요. 맞아. 너무 잘 찾았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답 몇 가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가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이거 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어 맞아 이게 그냥 답이야. 뭘 이렇게 써. 이게 답이에요. 다 이쁘게 써놨네. 답입니다. 됐어요? 쉬워 어려워? 쉽죠? 귀찮죠? 그래도 해야지.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틀리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꼼꼼하게 안 세서 뭐 하나 빼먹어서 뭐 하나 중복돼서 막 이런 패턴일 거야. 그치? 뭔지 알지? 순서 바뀌어갖고 여러분들의 꼼꼼함을 한번 스스로 하기 5번에 뽐내보세요. 나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 많이 봤다. 개수 많이 틀리더라고. p(n,n)이라고 하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n개의 자연수를 n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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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될 거야. 예를 들면은 p33이라고 하면은 3을 3개 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몇 가지겠습니까? 한 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세면은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p, n, e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n개의 자연수를 뭐야? 너 왜 등장한 거야? 1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이면 3, 5면은 5, 7이면 7. 이거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1, 1입니다. 무조건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 완전 공감하는 거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 한 끈 차이. 무슨 차이? 한 끈 차이라고 해갖고 1 차이가 나잖아? 예를 들면 얘를 한번 세볼게요. P, 5,4라고 하잖아? 그럼 5를 몇 개의 합으로 나타내야 돼? 4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건데 얘는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없어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한 번만 더 할게요. 6,5라고 하잖아. 한 끗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6을 다섯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한 가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아! 한 끗 차이가 나는 건 하나에 2 선물해주고 나머지 다 1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정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자연수에 분할해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1, 1, 1, 3종 4입니다. 얘가 나중에 집합의 분할이랑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가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잘 봐두세요. 잘 인지하고 있어야지 실수 안 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얘는 그냥 나는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안 쓰셔도 돼요. 알았죠? n을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건 2분의 n의 가우스를 씌운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답 3이야. 2분의 6. 이건 뭘까? 3종 후에 가우스 씌워봤자 3. 됐지? 이거 답 뭘까? 4. 이거 답 뭘까? 4. 이런 얘기야. 알았죠? 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7을 두 개 합으로 나타내면 7, 6 더하기 1, 5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 그 딱 순서가 딱 갈리는 타이밍이 딱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가우스 시소효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는 1, 1, 1 노란색 삼총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꼭 아셔야 합니다. 됐죠? 나라에서 딱 여기까지 배웠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놓고서 교과서에 더 알아보기 생각을 살짝만 더 해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공식 하나를 넣어놓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몇 문제 더 푼 다음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한 문제를 더 푼 다음에 알려줄까? 그러자.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맞아. 우선은 5-6번만 풀고 보자. 5-6번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을 몇 개의 자연수? 5개 이상의 자연수로 분할한대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P 7을 5개로 분할하던가 더하기 P 7을 몇 개로 분할하던가 6개로 분할하던가 P 7을 몇 개로 분할한다? 7개로 분할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직접 다 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냥 보자마자 한 끗 차이니까 1, 얘는 뭐예요? 1, 그리고 누구만 처리하면 된다? 요놈이만 처리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처리할게요. 틀리지 않게 해야 돼. 7이라는 숫자는 5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는요.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이에요?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하나 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물해줘. 여기다 틱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맞죠? 네. 또 있습니까? 아니요. 없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몇 가지 여기서?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다 몇이다? 4가지.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될 거예요. 4가지. 안 어렵죠? 밑장 빼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듣고 모르셔도 돼요. 이거 고통스러우면 버려. 알았지? 어차피 교과서 더 알아보기야. 어? P, N,K라고 했어요. 자, 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장 빼기라고 하고 N에서 K를 빼. 그럼 몇이냐면요. N에서 K를 빼면 N 빼기 K라고 할 거거든. 1 더하기 P, N-K에 2 더하기 띵띵띵 해가지고 P, N-K에 K. 까지 가시면 이게 답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거 외울 바에야 그냥 저렇게 세고 말 거예요. 맞아, 그러시면 돼요. 진짜로. 알았죠? 근데 얘가 교과서 더 알아보기 혹은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해주는 학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냅뒀다가 학교에서 한다 싶으면 그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버려. 알았지?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응? 이해되나 봐봐.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PO 3이라고 했습니다. 5를 몇 개의 합으로 나타내어 달라고 했습니까? 3개 합으로 나타내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될 거거든요. 3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몇입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죠? 너무 적네? 그래가지고 문제를 바꿀 거예요. 6으로 카운팅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6, 3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됐죠? 6을 3개 합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1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겁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1. 얘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선물해주겠다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총 이렇게 깎지밖에 없어. 그지? 얘를 근데 0으로 나타내거든. 0? 0으로 내가 이렇게 나타낼게. 얘 나타낼게요. 쟤 나타낼게요. 4 더하기 1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2. 괜찮죠? 충격적입니까? 초등학교 된 것 같아서 좀 그래요? 한번 연습. 이거 잘 읽나 보자.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이야?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한 명만 된 거야? 너무 어렵습니까? 이걸 아야?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요. 3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2. 됐죠?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에서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은 자연수의 분할은 0이 안 되므로 무조건 3개씩 분할했을 때 최소한 1은 가지고 있어. 무슨 소리냐면 최소한 1은 가지고 있어. 최소한 1은 가지고 있어. 최소한 다 1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공이 한 개는 최소한 보장이 돼. 0은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쭈? 각자 공을 한 개씩 갖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그 공을 한 개씩 다 뺏어갈 거야. 뭐라고요? 뺏어갈 거예요. 밑장빼기라고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밑장빼기라고 해가지고 요놈 공들을 다 뺏어갈 거야. 너 빠져. 너도 빠져봐. 빠지라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 됐습니까? 그리고 얘 공 없어진 거 하나 지우개를 지웠다고 쳐. 색깔도 일치해요. 자, 몇이야? 3이지? 이거 그냥 3이야? 됐죠? 이거 봐. 2랑 1. 1이라고 해야지. 읽어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거든. 어머! 그러고 봤더니만 얘가 하필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를 표현하기를 P 3이라는 걸 하나의 합으로 표현했고 P 3이라는 걸 두 개의 합으로 표현했고 P 3이라는 걸 세 개의 합으로 표현했지. 그래갖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딱 가짓수가 얘랑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공식을 저 위에다 적어놓은 거거든. 6에서 3 빼면 몇이야?
3이죠. 그래서 한 개로 표현한 거, 두 개로 표현한 거, 세 개로 표현한 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밑점 빼기. 어차피 1씩 갖고 있을 테니까 6개에서 3개 있으면은 밑에 3개 가져간 다음에 한 개로 표현한 거, 두 개로 표현한 거, 세 개로 표현한 거 합으로 표현되네. 이렇게 하는 거. 그렇다고요. 이 공은 가끔씩 객관식으로 많이 나와요. 다음이 의미하는 숫자를 고르삼. 이렇게 알았죠? 못 고르는 애들 꽤 많더라고. 이해된 거 맞아? 선생님, 그래도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못 쓸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을걸? 자, 해봐. 이렇게 된다니까. 한 해 예를 들어볼게. 숫자 아주 그지 같은 거 한번 불러봐. 75. 어? 아, 75, 75 해. 75 해. 불러, 그 다음. 75 한번 나눠보자. 아주 그지 같이. 32. 잔인한 것들. 와. 너무 잔인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러면은 75에서 33번 써야 되나? 좀만 낮추자, 숫자. 그 절대 안 낮춰. 지금 저 문제 나 세상에 태어나서 본 적도 없어. 오늘 처음 봤어. 못 구해놔. 낮추자, 확 낮춰. 10, 좀 낮춰줘. 10, 10, 10. 어? 16개 합. 이 정도면,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이거 생각보다 힘들걸? 아닙니다. 5개. 됐죠? 이렇게 나왔잖아? 얘를 구하라고 하면은 상당히 가짓수가 많을 텐데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얘를 밑장 빼기로 하면 계산 실수도 안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10에서 5 빼 몇이야? 5. 5를 하나로 표현하던가, 5를 두 개로 표현하던가, 5를 세 개로 표현하던가, 5를 네 개로 표현하던가, 5를 몇 개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 다섯 개로 표현하면 돼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5까지만. 그러면은요, 다 갑작스럽게 얘가 뭐야? 1113 총사? 뭐야? 1123 종사? 뭐야? 1123 종사? 이러면서 탁탁탁 숫자가 짙게 나와. 됐지? 내가 일부러 좋은 숫자 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어? 그 다음에, 어머! 이거 우리만 하는 거. 가우스 씌우면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처리하면 돼? P5,3만 처리하면 되죠?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선생님? 또 밑장 빼기 하는 거. 5에서 3 빼면 몇이야? 2,1 더하기, P2,2 더하기, P2,3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은 있어? 없어? 1을 3개로 나타내는 건 없지? 끝이야. 그래갖고 얘 몇이야? 1. 얘 몇이야? 1. 그래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4, 5, 6, 7. 총 7가지가 나올 겁니다. 세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장 빼기. 이해만 살짝 하시고 학교에서 배우면 그때 진지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학교는 배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수능은 어떻게 나온다? 그냥 P10,5를 구해주세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만 해더라도 좀 쉽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려워지면은 내년에 꼭 말해줄게. 알았지? 너네 진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알았지? 그래갖고 5-7번 문제 순식간에 같이 풀어볼게요. 이걸 왜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여기 몇이야 이거? 같이 해볼까? 이거 1? 이거 몇이야? 1? 어이구, 이거 원래는 좀 이쁘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5라고 우리가 폭풍함산이 되고요. 자, 10,8.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몇 장 빼기 하자고요? 2장 빼기. 그럼 10에서 8 빼면 몇이야? 2. 2에서 1. 오, 됐지? 2. P 뭐라고 할 수 있어? 2에서 2까지 할 수 있고 P2하고 3까지 해야 되는데 8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돼, 그지? 그래갖고 끝났어. 한 끗 차이 몇이야? 1. 한 끗 차이 몇이야? 이거는 1이고 한 끗 차이 1이고 답 몇입니까? 답? 2. 2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되게 쉬운 문제. 이거 지금 자연수의 분할 파트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자연수의 분할이겠네 하고 문제를 풀겠지. 근데 이게 섞여 나왔을 때가 문제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같은 종류의 사탕이 같은 종류의 봉지에 넣는 일만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서로 같은 종류의 봉지에 넣을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을 서로 다른 봉지, 빨간색, 흰색, 초록색 봉지에 넣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탕을 서로 다른 봉지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겠죠. 그 중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탕끼리 아예 똑같아. 청포도 아홉 개 있고 봉지도 똑같아. 검은 봉다리 아예 다 똑같았을 때 얘를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얘 답은 미리 말하자면은 여러분들도 눈치챘듯이 설마 자연수의 분할이겠죠. 그 단원이니까. 그래갖고 사탕 다섯 개를 다섯 개의 봉지로 나누면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얘를 제가 지금 직접 한번 몇 개만 써볼게요. 그러면 9를 5가지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는 몇이겠습니까?
5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습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쪽 1 됐죠? 큰일 났는데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끔찍한데? 느낌이 안 좋은데?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잘하고 있니? 네. 몇 개 나올지 몰라. 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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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끝? 네. 확실해? 네.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될 거거든? 됐죠?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꼭 똑같은 봉다리 똑같은 봉다리 똑같은 봉다리, 똑같은 봉다리, 똑같은, 다 똑같이 생긴 거야. 다섯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갔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됐지? 여기도 봉다리 하나에 네 개, 하나에 두 개, 하나에 한 개, 하나에 한 개, 하나에 한 개야. 하나에 몇 개, 세 개, 세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들어가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봉다리끼리 구분이 없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노란 봉다리, 여기에 파란 봉다리, 여기에 뭐 세모 봉다리 이렇게 되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죠? 봉다리가 다르면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노란색이 열로 갈 수도 있고 파란색이 열로 갈 수도 있지. 그것도 다 세줘야 돼. 즉 이런 식으로 세줘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이렇게는 따로 못 세는 거고 어쨌든 여기는 같은 종류고 같은 봉다리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갓갓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 아이디어가 이건 거고 자 밑줄 칠 때 알려드릴게요. 같은 종류의 사탕, 같은 종류의 봉지, 빈 봉지가 없도록 이게 뭐냐면 0은 안 됨. 이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P, NK랑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조금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낼까요, 문제? 빈 봉지가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 빈 봉지는 허용합니다. 이렇게 낼 거예요. 알았지? 그것도 문제로 낼 수가 있어. 어쨌든 우선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드는 겁니다. 됐음 안 됐음? 돼요. 뭘 배우기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조나누기. 근데 여기가 개념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알았죠? 그래갖고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았지? 조나누기라고 해갖고 사실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and 분배. 어차피 분류만 잘하면 분배는 잘할 거니까. 자, 분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꽃. 뭐라고 했어요? 너가 방금 전에?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아홉 송이가 있어요. 얘를 내가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세 송이, 다섯 송이, 세 송이, 한 송이. 괜찮죠? 얘를 네 송이, 네 송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네 송이 네 송이 같은 소리 하는 중이에요. 1 이렇게 될 거고요. 세 송이 세 송이 세 송이 뭐 생각은 아 진짜 덧셈도 안 돼. 요즘 큰일 났다. 이렇게 나눌 거야. 어? 무슨 소리예요? 아홉 종류의 꽃이 있는데 내가 세 명의 여자친구한테 꽃을 나눠줄 거거든. 아직 나눠주진 않을 건데 우선 이렇게 분류를 할 거야. 다섯 송이짜리 세 송이짜리 한 송이짜리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어? 그러면 여자친구를 차별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뭐야? 네 송이, 네 송이, 한 송이. 그리고 세 송이, 세 송이, 세 송이. 이거는 셋 다 공평하게 취급하는 거고 얘는 뭘까? 어떤 상황일까? 얘는 어떤 상황일까? 얘가 제일 이쁘겠죠? 그죠? 그죠? 얘가 마음씨가 제일 착하고 그죠? 얘가 제일 이쁘던가? 몰라. 어쨌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누겠대, 꽃을 그냥. 어쨌든 나누는 거야.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꽃 받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지. 근데 또 주면은 이거 줄 바야 백으로 주지 마 이러나? 남학생들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꽃 가끔씩 한번 사줘봐. 알았지? 응? 제가 아직 사준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나누겠대. 나누자. 아홉 종류의 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선 다섯 종이 뽑을 거야. 뽑아서 나열하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장미, 백합, 안개꽃 이거나 안개꽃 장미 백합이나 백합 장미 안개꽃이나 어차피 딱 다발로 둔 상태 보면 어머 그 새 꽃이네 이럴 거잖아.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열은 아니야. 퍼미테이션 아니겠지. 그럼 뭐겠어?
컨비네이션이야. 꽃만 뽑으면 되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전체 잘 봐. 아홉 송이 중에서 몇 송이 뽑으면 돼? 다섯 송이 뽑으면은 지금 다섯 송이짜리 조가 하나 완성된 거야. 그지? 됐죠? 그러면은 지금 꽃이, 아, 그러기 싫었는데. 다른 꽃이에요, 지금. 알았죠? 꽃, 꽃!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아깝다. 됐어,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섯 송이를 꼽았기 때문에 너 사라져, 너 사라져, 너 사라져, 너 이렇게 사라져. 됐지? 그럼 지금 내가 다섯 송이 뽑은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몇 송이 남았어? 네 송이. 네 송이 남았으니까 네 송이에서 몇 송이 뽑으면 돼? 세 송이 뽑으면 돼요. 됐지? 그럼 세 송이 뽑았으니까 너도 주고, 너 주고, 어머, 장미꽃 너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으니까 1 컨비네이션 1 이러시면 답이에요. 아, 서로 다른 아홉 종류의 꽃을 다섯 송이, 세 송이, 한 송이로 나누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러겠지. 선생님, 이래도 되나요? 아홉 송이 중에서 세 송이부터 뽑고요. 그럼 여섯 송이 남았잖아요. 여섯 송이에서 다섯 송이 뽑고 한 송이에서 한 송이 뽑아도 되나요? 똑같은 답 나와요. 해보세요. 알았죠? 어? 선생님, 그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홉 송이에서 한 송이 먼저 뽑고 그러면 몇 송이 남았어? 여덟 송이 남았죠. 그 다음에 몇 송이야? 한 세 송이 뽑고 다섯 송이에서 다섯 송이 뽑아도 되나요? 응. 다 똑같아. 답은. 알았지? 니네 마음대로 순서는 해도 돼. 됐지? 이거 이해 됐음? 이런 걸 조 나누기라고 그래. 딱 내가 한 행동은 그거야. 다섯 송이, 세 송이, 한 송이로 나눠놓기만 했을 뿐. 아직 여자친구한테 배달은 안 됐어. 알았지? 어, 나눠놓기만 한 거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이거 하자. 할게요. 자, 아홉 송이 중에서 몇 송이 뽑으면 돼? 네 송이 뽑았어? 그럼 몇 송이 남았어? 다섯 송이 중에서 몇 송이 뽑으면 돼? 네 송이 뽑았어? 몇 송이 남았어? 한 송이 남았죠?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이게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 될 뻔 했는데 이게 답이 아니야. 맞아. 2팩분의 1이 있어야 돼요. 왜일까? 4끼리 똑같아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순서가 강제적으로 생겨서야.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지. 다시. 자, 봐봐. 얘네가 문제가 된 거거든.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치고 있는 이 두 덩어리가 이런 식이에요. 자, 해봐. 1, 2, 3, 4, 5, 6을 내가 만약에 두 덩어리로 나눈다고 하잖아. 세 개씩.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두 덩어리가 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1, 2, 3을 먼저 뽑고 4, 5, 6을 뽑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4, 5, 6을 뽑고 그 다음에 뭘 뽑아요? 1, 2, 3을 뽑을 수가 있는데 잘 봐. 위의 경우의 수나 아래 경우의 수나 두 조로 나눈 거니까 똑같은 거지. 같이 세야 되거든? 같이 세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 우리가 계산을 6개를 2개로 나눈 거니까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딱 여기에서 생기는 에러가 너랑 너도 걸려. 무슨 소리예요? 너랑 너가 중복돼서 되죠. 그리고 니네들은 사실 똑같은 거야. 줄 서지 마.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4개가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합니다. 선생님 좀만 더 줄여주세요. 그래도 헷갈리는데요. 자, 숫자 2개로 다운했습니다. A랑 B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A, B 2개가 있는데 한 명, 한 명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2명 중에 한 명 뽑고 한 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라고 끝냈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여기는 한 명씩 똑같은 인원수가 두 번 중복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 2팩분의 1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A, B 중에서 한 덩어리 뽑았어. A. A, B 중에서 한 덩어리 뽑으면 B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나 B나 A나 남들이 보기에는 A랑 B랑 나뉘었네. A랑 B랑 나뉘었네라고 똑같이 세야 되거든? 근데 이거 세면 이는 몇 가지 나와? 몇 가지 나와 지금? 두 가지 나오잖아.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가 이거 딱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원래 몇 가지로 세야 돼, 얘는? 이렇게 한 가지로 세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곱하기의 무서움이에요. 뭐의 무서움? 곱하기의 무서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말 다르게, 내가 하려고 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뭐가 생겨버려요? 순서가 강제적으로 생겨요. 어떨 때? 동인원수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인원수일 때 순서가 생겨요. 동인원수일 때 순서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순서가. 이거 순서가 생겨. 순서가 지 맘대로. 지, 맘, 대, 로. 수학 진짜 싫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순간에 좋은 멘트가 효과음이 깔렸어요. 이걸로 나눠줘야 된다. 아시겠죠? 되는 거 맞지?
되는 거 맞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어?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 했던 게 사실 이건가요? 이거야, 봐봐. 우리가 예를 들면 오팩토리아이라고 했던 거 있지? 다섯 명을 줄 세우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이거예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뽑고요. 네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한 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다섯 명이 줄 서는 거예요 라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겨버린다고. 줄 서. 동인원 수면. 근데 누가 설마 이거를 이렇게 쓰겠니? 그냥 이렇게 쓰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쓰겠지. 그지? 근데 이게 의미가 동인원 쓸 때 지 맘대로 막 바꾸는 것까지 다 생각해버린다고. 근데 사실 나는 그냥 뽑기만 하고 싶었어. 그럼 뭘로 나눠줘야 돼? 줄 서지? 마!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나도 학생 때 좀 어려웠는데. 그럼 얘 다 봐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9 컴비네이션 3. 난 3개 뽑았어. 6 컴비네이션 3. 3개 뽑았어. 3 컴비네이션 3. 이래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나는 목표한 게 아니야.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작스럽게 그지같이 누가 따라와. 얘네 셋이서 막 A, B, C, B, C, A, C, A, B 이러고 있는 거야. 동인원수라서. 그래갖고 걔네들끼리 줄 서지 마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가 나누고 끝입니다. 헉, 선생님 그럼 여기는 안 해줘도 되나요? 당연할걸? 봐봐. A, B, C, D, E가 들어가고 여기 E, F, G가 들어가고 여기에 H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자리를 바꿨다고 해봤자 여기에 다섯 명이 들어간다고 쳐봐. 여기 무조건 다섯... 뭐야 이거? 뭐야? E, F, G, H, A, B, C, D 뭘 몰라 이렇게 있으면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 무조건 여긴 다섯 명 주니까 그지?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갖고 아 문제가 얘는 없는데 문제는 얘네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뭐였어요? 동인원수를 뽑을 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생은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분류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헛소리만 하는구나. 어? 내가 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살만한 인생이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쟤 내 마음에 드는데 사귀고 싶다는데 어떻게 사귀게 돼요? 재미없잖아. 어? 저거 내 돈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 돈 돼. 재미없잖아. 그치? 죽을 것 같아요? 저거 내 차로 삼고 싶은데 갑자기 내 차. 너무 재미없잖아 인생이. 어? 다 내 마음대로 되면은. 어? 맞잖아요. 공부 안 하고 대학 가고 싶은데 하면 놀다가 대학 가면 되는데 그러면 성취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선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살만하다고 어떤 만화 영화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책에서 읽었었는데 되는 거 맞죠? 이거 답이에요? 계산은 안 합니다. 계산 나 못해. 알았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분류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고요. 분배도 알려드릴게요. 무슨 배도 알려준다고요? 분배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분배는 이거예요. 잘 봐. 드디어 꽃 세 송이를 이렇게 나눴어. 내 여자친구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 그럼 1번 꽃송이, 2번 꽃송이, 3번 꽃송인데 여자친구 A, B, C 아니 태희 아, 요즘 시대처럼 해야 되는데 태희, 해교 맨날 옛날 누가 있지? 수지 수지 별로야? 아이린 아이린 초 어려워 진짜 야 이렇게 이름이 어렵니? 아이린이랑 아! 좀 귀여운 애 발견했었는데 나 이름 까먹었다 아 모르겠다 몰라. 아 그냥 아, 다 결혼 이제 결혼하시네 다 결혼했고 결혼하시네 그치? 원래 이분들이 최고였어요. 저 때는 이분들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알죠? 지연이, 태희, 혜교 얘네밖에 없었어 저 때는. 알았죠? 다 끝났어. 저는 누구 좋아했을 것 같아요 셋 중에서? 전지현. 맞아요 저는 전지현 좋아했습니다. 제가 엽기적인 그녀라는 그 진짜 엄청난 영화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전지현이랑 나 혼자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장 앞에 막 전지현 사진 붙여놓고 했었거든. 크, 진짜 완전 어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영어 내가 제일 싫어했거든. 어? 수학은 진짜 좋아했는데 영어 진짜 싫어했거든. 영어 단어가 외우기 싫을 때마다 책을 딱 덮은 다음에 전지현을 딱 본 다음에 그래 말하면서 다시 공부하러 왔거든. 어? 진짜 포장해놨었거든. 아직도 기억이. 저는 영어 단어장 앞에 막 우선순위라고 적혀있으면 이런 거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에 전지현 사진을 딱 하나 했고 코팅 딱 비닐 씌워가지고 이게 수학의 정석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겼을걸? 들고 생기가 어쨌든 나눠줄 거야. 아 지금 이 세 덩어리를 이분들한테 나눠줄 거거든. 3대3 미팅에서 모든 커플이 탄생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몇 팩토리아일까요? 3팩토리알입니다. 아시겠죠?
맞잖아. 지연이랑 태희랑 혜규가 뒤돌아서 서 있으면 1번 수동과 2번 수동과 3번 수동과 3번 수동과 2번 수동과 1번 수동과 2번 수동과 1번 수동과 3번 수동과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즉 얘네들이 1, 2, 3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잖아. 그지? 그럼 몇 팩이라고 하면 돼요? 3팩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지금 잘 들어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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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4송이 4송이 1송이 나누고 3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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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 이게 답인데 나눈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분배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곱하기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3 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되고요. 나눠줘! 라고 하면 3 팩토리아를 해주면 되고요. 나눠줘! 이러면 3 팩토리아를 해주면 되는데 약분 될 거니까 해설치는 그냥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당황하지 마. 이게 더 올바른 풀이에요. 알았지?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거는 너무 티냈지. 여자친구한테 나눠주세요 하면은 분배하라는 걸 너무 티냈지. 이 분배라는 걸 되게 멋스럽게 티내면 이렇게 티내요. A조, B조, C조로 나누세요. 이렇게. 뭐라고요? A조, B조, C조. 즉 이거겠죠. A조, B조, C조, A조, C조, B조, B조, A조, C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를 나눈다고 느낌을 문제 이렇게 낸다니까? 잘 봐, 잘 봐. 이러면 애들 다 틀린다니까? 9명을 A조, B조, C조로 3명, 3명, 3명 나눠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9컨비네이션 3 곱하기, 6컨비네이션 3 곱하기, 3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고 어머! 내 의도와는 다르게 순서가 생겼으니까 인생은 수습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그죠? 답으로 내고 틀린다고. 왜 틀렸어요? A조, B조, C조라는 게 되게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서 부여가. 그래갖고 여기 뭐 팩토리얼 해줘야 돼? 3팩토리얼. 근데 여기 어디에도 그 말이 없다. 나눠주라는 말이 없지. 9명을 3명, 3명, 3명으로 나눌 건데 A조, B조, C조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조만 나누면 끝나는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낸다고 애들이. 얘는 봐봐. 어디에도 조에 대한 이름이 없잖아. 그냥 3명, 3명, 3명 나눠주세요 이랬잖아. 얘는 4명, 4명, 1명 나눠주세요. 얘는 5명, 3명, 1명 나눠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알았죠?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3명한테 뿌려! 혹은 화장실 청소해, 바닥 청소해, 복도 청소해. 이런 식으로 청소해. 아니면 자전거 타러 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텐트에서 자! 이렇게 할 건데 호텔에서 잠자라니까? 이렇게 할 건데요. 얘를 되게 어렵게 표현하면 A조, B조, C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워주세요.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까지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합의 분할이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끝난 거예요? 조 나누기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조 나누기.